좀 삶의 위기를 많이 느꼈었어? 맨날 일기지. 맨날 위기였어? 그렇지. 근데 어떻게 가족들한테 한 번도 티를 안 냈어? 아니, 그걸 티를 낸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사항이 아니거든. 오롯이 본인 몫이거든. 그냥 연말을 좀 마무리하면서 솔직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좀 대본이 없는 관계로 횡설수설할 수도 있는데 21년 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3개월 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취업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처럼 퇴사도 좀 열심히 준비하고 할걸 하는, 그리고 그 사실 퇴사할 때 받았던 퇴직금마저 지금 이 찍고 있는 카메라에 다 날렸죠. 태워버렸죠. 근데 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나 너는 뭐 똑똑하고 학벌도 좋으니까, 그리고 뭐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먹고 살 걱정은 없겠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학벌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냥 공부를 많이 한 거죠. 공부를 많이 한 거고, 공부를 많이 했다는 말은 별로 한게 없다는 거예요. 공부 말고는. 그래서 저는 사회에 나가서 할줄 아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퇴사를 할때 유튜버 구독자 숫자가 한 8만 정도였고, 야, 지금은 무슨 용기로 그렇게 그 8만 때 퇴사를 했는지 정말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막 퇴사를 해버리니까 일단 돈이 없었고요. 그리고 막상 퇴사를 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른 채로 퇴사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그 당시에 열심히 할수 있었던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 유튜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던 그 찰나에 또 허리를 다치면서 그 운동마저도 못하게 되면서 뭐 여러모로 시간과 돈을 많이 날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제가 이제 굉장히 담담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좀 많이 우울했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결혼을 한 4개월 정도 앞두고 퇴사를 했는데, 뜬금없는 얘기지만 그이 자리를 빌어서 퇴사를 허락해줬던, 그 결혼을 앞두었던 아내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아무튼 퇴사를 했는데 이제 들어오는 돈은 없죠.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나가야 될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퇴사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그때 퇴사를 했으니까 만나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제 인생이 좀 암흑이었어요. 암흑. 빛이 보이지 않는 건지, 뭘 해야겠다, 뭘할수 있겠다,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보이다 보니까 정말 암흑 속을 하루하루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뭘좀 했냐면, 뭘 했냐면 유튜브를 열심히 봤어요. 할게 없으니까 맨날 누워서 이렇게 유튜브를 봤죠. 근데 그때 제가 뭘 열심히 봤냐면 장사의 신이라는 채널을 진짜 열심히 봤습니다. 왜 열심히 봤었냐면 제가 스타트업을 다닐 때 주방 자동화 로봇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요식업에 관심이 가져지더라고요. 근데 마침 장사의 신인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막 요식업에 대한 솔루션을 주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은연장 아저씨가 하는 걸 통해서 제가 좀 인생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분이 사실 전달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 고객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야. 딱이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각해보면은 그냥 맛있고 싸고 양 많고 친절하고 변하지 않는 뭐 그런 음식점을 하라는 건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그게 쉽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많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솔루션을 받고 되게 변해가는 모습들을 봤는데, 제가 근데 그걸 보고 약간 한 줄기의 희망을 얻었던 거죠. 요것만 지키면은 장사라는 걸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뭐 물론 저는 오프라인을 하지 않고 온라인 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지금도 팔고 있거든요. 옷을 팔았는데 전 진짜 솔직히 그냥 딱그 원칙만 지켰어요. 싸고 그다음에 열심히 좋은 제품을 팔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유튜버라서 마케팅을 안한 것도 있지만 마케팅에 들어갈 돈을 싹다 제품 개발에 투자를 하면서, 뭐 아무튼 구독자분들이 많이 사주시기도 하고 뭐 입소문이 나가지고 굉장히 뭐 네이버 스토어가 장사가 잘 됩니다.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번줄 알았어요. 이제 딱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제가 의류 사업이란 걸 했죠. 의류 사업의 특성은 뭐냐? 재고를 낳는 거예요. 재고를 낳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재고를 가져오고 그 재고를 팔아야지만 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수요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사가 잘될 때는 막 계속 발주를 넣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좀 어떻게 꼬여서 재고가 탁 쌓이는 순간 다 빚이에요.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돈을 번게번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두 번째는 뭐 제가 공대생이었고 뭐 월급쟁이였기 때문에 뭐 세금에 관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이러면서 폭탄이 막 다다다닥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나는 돈을 번게 일단 아니네. 그리고 내가 너무 싸게 팔았네. 그래서 장사가 잘 됐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알고 보니까 마이너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퇴사하고 깨달은 두 번째는요. 돈을 버는 법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돈을 잃지 않는, 돈을 아끼는 법을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제가 퇴사를 하고 2년이 지나고 아직도 이렇게 유튜버로서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 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뭐 맞는 말이긴 한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가 잡힌 것 같은데. 하, 근데 이게 사업을 한다는 건매 순간 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면요. 지출이 그만큼 많아져요. 지출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고, 사업이 안 되면요. 그 벌어넣었던 돈다 까먹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 소득이 엄청나게 줄어들거나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PD님 있고요. 여기 지금 사무실 월세 있죠. 여기 위치가 생각보다 좀 좋아서 월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제 집이 없으니까 집 월세도 내겠죠. 뭐 이런 기타 좋다, 뭐 이런 돈을 내고 나면은, 야, 나는 한 달에 돈을 얼마를 벌까? 약간 진짜 현타가 세게 올 때가 많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만큼 나가는 돈이 엄청 많고, 그러면서 나는 진짜 잘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매번 하고 있다 보면은, 우리 아빠는 나를 어떻게 대학원생까지 보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존경스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저희 아빠도 매 순간이 위기였겠죠, 저처럼. 당연히 매 순간이 위기였는데 그거를 가족들한테 티를 안 내고. 서른 살때좀 삶의 위기를 많이 느꼈었어? 맨날 위기지. 맨날 위기였어? 그렇지. 근데 어떻게 가족들한테 한 번도 티를 안 냈어? 아니, 그걸 티를 낸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사항이 아니거든. 오롯이 본인 몫이거든. 그 몫을 갖다가 본인이 얼마나 어떻게 해가 개척해 나가는지를 갖다가 연구를 해야 내가 아니면은 아무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고 문제는 그대로 못하는 거지. 그래서 뭐 아무튼 요즘에 제가 좀 많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항상 가슴속에 좀 담고 살고 있어요. 운이 칠알이다. 제가 20살, 20대까지는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 전제 노력으로 제가 원하는 대학교, 대학원, 취업까지 다 했거든요. 뭐 이건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쟁취한 거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열심히 서포팅을 해줬기 때문에 뭔가 공부만 할수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이제 퇴사를 하고 지금까지 제가 할수 있었던 것도 결국엔 유튜브라는 거를 내가 운이 좋게 하게 돼서 그런 거고, 그리고 사실 허리를 다쳐서 그건 운이 안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보디빌딩을 했던 것도 운이 좋았던 거고, 내가 IFBB 프로 무대에서 체급 1등을 한 것도 결국에는 나보다 몸이 좋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등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운이 좋았던 거죠. 뭐 아무리 제가 몸이 좋아봤자 저보다 몸이 더 좋은 사람이 나왔다면 저는 2등을 했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냥 운이 좋아서 1등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니까 진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운이, 모든 걸다 운에 맡기진 않지만 어떤 건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유튜브라는 걸 하다 보면은 항상 제가 노력한 거 대비 결과값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사실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사실 지금도 좀 받는데, 그리고 모든 유튜버들이 그거에 대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나마 생각이 좀 바뀐 게, 만약에 제가 열심히 만든 콘텐츠가 조회수가 안 나오면, 아, 그냥 이번에는 운이 좀 없었네, 다음번에 또 운이 좋은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제가 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도 뭐 제가 잘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잘안될 때도 있거든요. 잘안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그냥, 아, 그래, 지금은 뭔가 잘안 되는 시기고 또잘 되는 시기가 올 거야. 그때까지 뭐 그냥 또 하던 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잘 되는 시기를 오겠지라고 그냥 좀 마음을 되게 편하게 생각하고 현실에 오히려 더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왜안 될까? 왜안 됐을까라고 하면서 거기에 너무 과거에 집착을 하면은 결국엔 현실에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과거는 그냥 운이 안 좋았다 생각하고 또 운이 좋은 그날이 올 때까지 묵묵히 걸어나가는 게참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2년이 어떤 한 해였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되게 운이 좋은 한 해였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되게 운이 안 좋은 한 해였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럼 어떻습니까? 또 내년에는 운이 또 좋을 수도 있고요. 또 운이 나쁠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 나쁜 운이 또 결국엔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요.
뭐 알 수 없는 인생사 세용지만 아니겠습니까? 아, 올해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니 그럼 아빠는 이제는 그래도 자식을 세 명이나 다 결혼까지 시켰잖아. 그럼 지금은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없어. 아 지금은 없어? 아빠는 이제 지금은 제일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어. 아 그래요? 이제 욕심을 다 버렸잖아. 이제 모든 게 욕심에서 버렸다는 거거든. 그러면 아빠 아들도 욕심을 좀 버리고 살까? 욕심은 그건 아직까지 욕심은 해야 돼.